어? 딜리 안녕? 어? 딜리 안녕? 어? 카인, 무슨 일 있니? 누군가가 절 미워해요. 미워한다고? 항상 절 무시하고 모른 채예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니. 하지만 제가 인사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거려. 그때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니? 네? 기분 안 좋은 상황에선 세상 모든 게 안 좋아 보이잖니.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어때? 그래, 날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. 잘해보렴. 어머, 틸리, 무슨 일 있니? 누군가가 절 괴롭혀요. 괴롭힌다고? 항상 절 귀찮고 힘들게 해요.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리가 없잖니. 하지만 제가 인상을 찌푸려도 다가오는걸요? 그 사람이 네가 싫어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걸지도? 네?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잖니. 다음엔 꼭 싫다고 말해주렴. 그렇군. 확실하게 말해주겠어. 잘해보렴. 딜리 안녕? 기분 괜찮아? 카인 싫어. 뭐? 네가 그러는 게 싫다고. 뭐라고? 아니, 확실하게 말할게. 난 카인 네가 싫어. 틸리, 왜 기분이 안 좋은 거야? 왜? 그냥 싫다고.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. 뭐? 기분이 안 좋아서 나까지 미워하는 거라고. 뭐? 틸리, 넌 숙제가 많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. 어젠 숙제 같은 거 없었는걸? 그냥 네가 싫어. 알았다! 지금 배가 고파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. 노래하는 컵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었군. 그냥 네가 싫다고. 아니야!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! 기분이 안 좋은 이유? 아! 너! 그렇지 않아. 분명 다른 이유 때문일 거야. 이거 보세요. 시트볼도 잘 괴롭혀요. 엄마 말대로 해도 신경 쓰라요. 대답해도 소용이 없어요. 이유가 뭐야? 이유를 말해줘. 싫어.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